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기본과정, 중급과정을 수료하고 고급과정까지 소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초여름부터 시작한 우리 침뜸 교육과정에서 벌써 어느덧 초겨울에 접하게 됐습니다. 예. 고급과정 그 첫 번째 시간 침뜸 진단학 중에 예. 침뜸 진단학 계론과 망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급과정 제1주차 침뜸 진단학 침뜸 진단학이란 침뜸 이론으로 질병을 진찰하고 증후를 분별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진은 질병의 표현을 관찰하고 병증을 진찰하는 방법으로 사진 네 가지 진단 방법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이란 망진, 바라본다 하는 것이 보는 진단, 그 다음 물어보는 진단, 물을 문자, 문진, 그 다음 들어보는 진단, 문진, 들을 문자, 문진, 절진, 만져보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진이나 안진을 통해서 병증을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 망진, 문진, 문진, 절진. 그 다음, 단, 사진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을 분석 판단하는 변증을 말한다. 논리적인 증거를 증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단이라 한다. 사진을 통한 질병의 변증은 첫 번째 침뜸 진단의 범위와 원칙은 어떠한가? 그래서 진단의 사덕이라고 해서 기후에 대한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단을 해야 된다. 우리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천시 기후, 그다음 인사 환경, 그 병든 사람에 대한 환경, 직업이라든가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체 장부의 성황과 쇠락함을 장부 성세를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신색 맥상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얼굴에 표현하는 그런 신과 색 그 다음 맥 이러한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 진단사덕 그리고 침뜸 진단의 원칙은 귀납적이다. 이 침뜸 이론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귀납적인 이론이다. 앞으로 배울 이런 사진을 어느 부분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하여 병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는 변증하는 그런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뜸의학의 중요 내용과 학습 방법은 사진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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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진, 팔각, 변증, 증상, 감별 이러한 순으로 앞으로 약 7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 처음에 사진 네 가지 진단 방법, 질병의 진찰의 네 가지 방법으로 망진, 문진, 문진, 절진이 있다. 우리가 장상에서 배웠던 내장의 병리 변화가 오관이나 사지나 세포에 반영된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의의는 사진 합참을 통해 네 가지 진단 방법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여 증상을 진찰하고 질병의 병인 병기를 이해하고 변증 논치, 우리 동양의학에 의한 논리로 병명을 증명하는 그러한 근거의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망진. 술자의 시각을 이용해서 전신이나 또는 국부나 부분적이죠, 배설물 등을 관찰하여 질병 여하를 판단하는 진단 방법이다. 두 번째, 신색, 형태, 모양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색, 윤기나 부었는지 살이 빠졌는지 신색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 신내 망진. 인체 생명 활동의 외부적 표현이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정신 활동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자, 득신 또는 유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이죠. 정기가 충족하고 왕성하여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 그걸 득신의 상태이다. 실신, 혼신으로 정신이 쇠약해진 것, 이런 걸 실신이라 하고, 세 번째, 가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정신 상태가 좋아지는 가신, 가현상으로, 거짓 현상으로 임종 직전에 위급한 징후를 말한다. 우리가 사망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서 당신이 보고 싶은 자손이라든가 보고 싶은 사람이 올 때까지 때로는 잠시 임종 직전에 그 정신이 득신의 상태로 잠시 돌아오는 그러한 상태, 임종 직전에 위급한 증후다. 이것이 신의 망진, 득신, 실신, 가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고 기라는 것이, 신이 있는,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기신, 간략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정은 선천의 정과 후천의 정이 있는데, 선천의 정은 뭐였죠?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기. 후천의 정기는 우리가 청기와 수곡 정기, 맑은 공기와 제철 음식, 그러니까 하늘의 기와 땅의 기를 살아가면서 섭취하는 그런 정기, 후천 정기라 하겠습니다. 기라는 무엇인가? 기,
우주를 채우고 만물을 만들고 만물의 성질을 구성하는 실체이다. 예. 동양 의학에만 있는 개념이죠. 기. 예. 신. 신체의 생명 현상과 외부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다. 자. 우리가 촛불이 있는데요. 촛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의 원료인 초가 있어야 되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면 화력이 올라오면 그 불빛이 환할 때도 있고 흔들리게 보일 때도 없고 꺼져 사그러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 우리 초 자체, 기는 이 불빛인데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 신. 네. 자, 망진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하나씩 공부하게 되는데요. 안색의 망진, 얼굴의 색과 광택을 관찰한다. 오색에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예. 그러니까 오행 시간에 배운 그 색깔이 얼굴에 나타난다. 오색. 안색과 오장육부는 경락을 통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장부 기혈이 성세와 사기를 판별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색은 선천의 색으로 색과 후천의 색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색이 병색이 보인다. 아, 그 사람 얼굴에 병색이 있네. 병의 색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주력으로 공부할 것이 이 병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색. 오색의 악, 오색의 선악, 선색이 있고 오색, 악색이 있는데 정상적인 색깔은 우리가 선색이라고 하고 악색은 질병의 예후가 나타나는 그런 색이다. 그래서 오색의 병증에는 청색은 주로 어느 장부에 나타나냐 하면 간담. 또 간은 눈으로 계기를 해서 간담, 눈, 목, 목자. 예. 그래서 청색은 한증을 나타난다. 청홍색이다.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그 다음 그것이 한증의 색깔이고 양허, 양이 부족한 양편 쇠의 현상이죠. 양허하면 청색, 백색이 나타나는데 광택이 없다. 예. 통증이 있는 색깔이다. 청색은 청백색, 척, 흑색이시고 어혈, 피가 혈액이 어느 곳에 뭉쳐있다. 멍든 것을 상상하시면 되고 또는 혈정 같은 것. 어혈이지만 피부로 청자색이 나타난다. 경풍이 나타나면 미간이나 콧등이나 입술 주변이 푸른색이 나타난다. 이것은 풍이 있다는, 경풍이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색은 예, 화의 장부가 심장과 소장, 또 심장은 혀에 개교한다. 배우셨습니다. 서증, 심포락, 수소음심경, 그 다음 수태양소장의
색이 소증인데 열증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붉은색이다. 실열질,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붉어지고 입술이 붉어지고 혀가 붉어지는 그런 열증이 나타난다. 불의 색깔이 벌겋죠? 예. 허열증, 음허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음허, 전기가 약해져서 생기는 혈허, 음허에 나타나면 허열이 생긴다. 뺨이 붉어지는, 가짜 열이 생기는데도 붉어진다. 열증. 그 다음 노란색, 황색, 비위는 노란색이다. 그리고 입으로, 입술로, 입으로, 구로, 입으로 개교한다. 비위는 습토, 족대음 비경이죠. 헛증은 비허하고 혈허하게 생기고, 습증은 예, 비위가 습하게 되는 습증, 황반과 황단이 나타난다. 황반, 비황, 황단, 황단에는 양황과 음황이, 음황이 있다. 예. 적색, 황색. 다음 백색. 백색은 가을의 색깔로 폐와 대장, 수태음 폐경의 조금 건조한 금의 색깔이죠. 헛증에는 양허, 기허, 혈허, 허하면 흰색, 담담하고 하얀색, 맑고 맑을 땀, 흰백자, 담백색이 나타나고, 한증은 추운 증상에는 색이 약하고 광택이 없다. 한증의 특징입니다. 탈혈, 피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창백하고 윤기가 없게 된다. 탈기, 기가 빠지면 창백하고 자한이 난다. 식은땀이죠. 창백하고 자한이 난다. 그 다음 겨울의 색깔인 흑색은 신과 방광, 신장은 귀에 개교한다. 음한 수기가 왕성하여서 흑색이 되는데, 한수 물이 차게 되는 좁소음 신경에 나타나고, 신어 한증 통증, 수음 습이 습이 차는 거죠. 수음 어혈. 신음호에는 검은색이고 피부가 건조하다. 신양어하면 짙은 흑색이고 광택이 없다. 동통이 있다. 그 다음 어혈, 피가 모여있게 되면 잿빛이며 거친 피부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색깔로 변증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한증이냐 증이냐, 음어색이냐, 양어색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색깔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그 다음 형태의 망진, 체형의 망진, 체형의 강하고 약함, 실한 것과 연인 것,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의 자세나 그다음 질병에 관계되는 자세의 변화를 관찰하여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형태의 망진, 자태의 망진, 활동 움직임의 형태, 자태를 보고 관찰하고 허실을 판단하고 이상한 동작, 평범하지 않은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관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장부 성쇠나 기혈의 성쇠, 사정 성쇠를 판단하는, 판별하는 그러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실증인 사람은 고개를 뻗쳐 듭니다. 위로. 그런데 폐허증
허해져서 훅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 자태가 나타난다. 그걸 봄으로 해서 실증이다, 허증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목 5관이나 구규 9가지 눈, 코, 입, 귀, 전후음 다 해서 구규죠. 예. 머리를 보고 얼굴을 보고 머리 형태나 숨구멍, 고래, 머리의 떨림, 면부의 얼굴의 수정이나 이하선이나 부정, 고안하사 이런 것을 본부로 해서 어떤 것이 아픈가. 두부에서는 이런 머리 형태, 숨구멍, 머리의 떨림, 면부 수정, 이하 부정, 고안하사 등을 보고, 이 목 부분에서는 역류나 나령이나 그 경항통, 뭐 목이 구신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목 디스크가 걸렸다든가 경맥의 박동, 화가 올라가서 경동맥이 뻗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신의 일부이고 혈의 일부이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거나 윤기가 없게 되면 신장의 질병이나 심장의 질병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 눈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눈으로를 봄으로써 진단하는 방법. 눈과 장부의 관계, 눈과 정실의 관계, 눈의 색과 형태의 관계. 자, 눈이 붉은 색깔이 났다고 통증이 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몸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난다. 사실 눈동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신 분은 이러한 분은 그 간풍, 간의 풍이 내독 안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과도하게 내는 사람, 사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흰자위가 노랗게 되면, 눈동자 중에 흰자위가 노랗게 되면 황달을 봐야 되고, 눈을 뜨고 자는 사람, 자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이거는 비장이 허한 경우 이렇게 눈을 뜨게 된다. 그 다음 눈 안쪽, 코 쪽으로 그 빨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담백색으로 되면 피가 부족한 사람이다. 혈허한 사람이다. 안검의 부종, 눈곱 눈썹 위에 눈꺼풀 이런 데가 붓게 되면 비기가 허하고 그 다음 수정, 물이 차는 그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요.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 기혈이 쇠약해서, 진액이나 기혈이 쇠약해서 눈이 쑥 들어간다. 예, 며칠 굶게 되면 눈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 것. 동공이 작아진다. 간담에 화가 있는 것이다. 동공이 풀어지는, 이완되는 사람은 콩팥의 신정이 쇠갈되는, 소모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보면 눈동자 내안각의 요 색깔이 백색이 되면, 아까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죠? 내자, 담백색이다. 피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내안각의 내자에 혈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혈륜이라고 하고, 우리 심의 상태가, 심장의 상태가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흰자위는, 눈동자의 흰자위는 기륜이라고 해서 폐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눈꺼풀, 위 눈꺼풀이 붓고 그런 비장이라 그랬죠. 이것을 육륜이라고 하고, 육륜이라고 하고 비장의 성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 눈동자 중에 검은자위는 풍륜, 간은 풍이죠.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풍륜이라고 읽었고, 그 다음 동공은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수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동공이 풀어지면 신장의 음이 허해지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 전체는 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눈의 부분 부분에도 이렇게 우리 오장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귀를 순행하고 있는 경혈은 수족 소양경, 수족 태양경, 수족 양면경이 귀 주변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광택이 나면 신음이 아주 충족한 상태이다. 귀로 개교하는 것이 콩팥, 신장의 기능이 나타나죠. 성세가 나타나는데 흰색이다. 귀의 색깔이 흰색으로 풍한의 나쁜 기운이 생긴 것이고, 한사, 풍한사, 한사가 생긴 것이다. 흑색, 청흑색이면 동통이만 느껴지며, 건조하고 흑색이면 신수가 소모된 것이다. 귀가 붉은색이면 소양이 상화되거나 간담에 습열이 있을 경우, 또는 홍역, 가려움증 이런 것들의 적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형태, 두텁고 윤기가 있으면 신기가 충족한 것이고, 너무 얇고 작으면 신기가 지금 손상된 것이고, 둥둥 부으면 사기가 성화하고 화가 상승된 것이다. 살이 없고 마르게 되면 신정과 신임이 부족된 것이다. 귀가 위축되면 신기쇠갈로 곧 사망할 그런 증상이다. 그래서 귀는 머리와 떨어져 있는데 좀 올라와 있는데, 이 귓밥이 귀에가 머리에 탁 붙게 되면 위축이죠. 바로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망진으로서, 귀에 대한 망진으로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코. 코는 폐가 개교하는 곳입니다. 폐와 위의 병리변을 같이 한다. 외형은 폐 위에 열성, 적홍색이 나타나고 부스럼같이 생기고 딸기코, 코가 발각 딸기처럼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피부가 막 갈라지는 미란, 눈병이나 매독에서 천식, 발열, 입술이 자색으로 변하게 되면 폐에 열사가 침입한 것이다. 그 다음 콧물은 풍한이 오면 맑은 콧물이 나고 오한이 난다. 풍열이 너무 탁한 콧물, 열에 의해서 맑은 것이 탁하고 뻑뻑하게 되겠죠. 신열이 있다. 중농증은 탁한 콧물은 역한 냄새가 그 다음 입과 입술, 비위의 병리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고, 입술의 색의 변화는 붉고 습윤하면 아주 위가 건강한 상태이다. 담백색이면 혈이 부족하다. 혈어, 담홍색이면 기혈이 양호한 것이다. 심홍색이면 아주 심하게 붉은색이면 실혈증이다. 청국색이면 청색일 경우 기혈이
어처되어 있고 결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청색이면 동통이 있고 청자색이면 어여러진 것이고 입술이 검정색이면 신기가 고갈됐고 자흑색이면 중병이 있다. 입술 형태 변화, 건조하고 갈라지면 조열 외사가 있고 비의 열이 있고 음모하고 진액이 손상되거나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침이 자꾸 나오는 것은 비장이 습하고 위에 열이 있는 것이다. 청색이 나고 입술이 떨리는 것은 간풍이고 간풍이 행역했다. 헐고 점막 이 생기면 수별이 어처되어 있다. 입술이 터지고 하는 것이죠. 구창에 입술이 터지고 구창. 신비경맥에 열이 있다. 아구창. 아기일 경우 많죠. 태열이 심과 비에 쌓인 것이다. 유아입에 하얀 반점이 생긴다. 이런 것을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진단할 수 있다. 그 다음 치아인 몸. 치아는 정이죠. 뼈니까. 예. 정이, 정은 신에 관련되죠. 신장. 치아는 신이 주관한다. 신위 대장. 수족 양면경. 치아. 희고 윤택이 오면 진액과 신기가 충족한 것. 누렇고 건조한 것은 열에 의해서 진액이 없는 것이다. 빛나고 건조한 것은 열이 많은 것이다. 마름고 뼈같이 건조한 것은 신음이 없는 것이다. 이를 꽉 깨물지 못하는 것은 간풍이 내동돼서 취침 중 이를 바닥바닥하는 것은 위열이 위에 열이 많다. 그다음 충적 우리 장 안에 기생충이 많다. 이가 누렇고 빠진다. 골절이 된다. 아이가 이가 더디 난다. 기가 허해서이다. 흔들리거나 치근 빠지게 되면 이가 빠지게 되는 것은 신허 허열에 의한 것이다. 잇몸의 관찰. 단백색은 혈화한 것이고 잇몸이 위축되거나 연한 색깔이면 위음이 부족하고 신기가 허약한 것이다. 이나 잇몸은 신장과 관련된 것인데 약하게 되면 단백색 위축 이렇게 나온다. 붉게 부은 것은 열이죠. 열이 올라와서 붉다 이거죠. 위화가 상염된 것이고 출혈이 생기고 통증이고 붉게 붉어 오는 것은 열 위열이 낙맥을 손상시켜서 나타난 것이다. 위열에 의한 것이다. 다음 인후. 인후 부분이죠. 인후는 폐와 위의 문이다. 호흡과 음식이 통과되고 공기와 음식이 통과되고 폐, 위, 신의 병리 변화를 진단한다. 정상이면 다몽색이고 유난하고 붓지 않고 통증이 없음. 불구나 종통이 심하지 않은 것은 신음호의 허열이다. 요하 편도선염은 고름이 날 수 있다. 폐의 열독이기 때문에 고름이 난다. 하얗고 두텁다. 회백색에 막이 생긴다. 디프테리아 전염성. 이음을 통해서 콩팥은 이음을 통해서 대소변을 관리한다. 소변은 생식기 쪽이죠. 이음은 직장 대변이 나오는 것. 후음 전음과 후음. 간담의 경맥은 생식기를 순행을 한다. 전음은 종근이 모이고 태음 양면경이 전음은 생식기죠. 간담신 방광의 장부와 태음 소음 고름 소양 양면경과 관련이 있다. 후음은 직장의 대장의 직장.
심폐비위와 관련되었습니다. 전후후음은 인맥과 동맥과 관련이 된다. 전후는 인맥이 시작하는 곳이 있고 후음은 동맥이 시작하는 곳이 있다. 이음, 두 가지 음. 전후 음종, 음낭이 붓고 가렵지 않고 통증이 없다. 풍습사나 수정병이 생기고 산증, 고환이나 음낭이 커진다. 습사의 진음으로 한쪽 고환이 커지는 산증. 후음, 항열, 갈라진다. 직장이 갈라진다. 항문이 갈라지고 통증이 배변이 피가 난다. 이때 나는 피는 붉은색이 나면 나죠. 그냥 맑은색이 나는 겁니다. 대장의 열, 내 치질이죠. 그다음 치로, 치질 농양이 구멍이 생긴다. 습열, 풍조사의 침습의 치로. 탈항, 이건 중기항, 직장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 중기 부족으로 비기허로 나타난다. 피부의 색. 피부를 보고 진단하는 방법. 피부가 붉은색으로 나오면 열, 화, 담즉, 단독, 심화황성이나 풍열 침습이 나타나고 하지가 붉게 붓는다. 신장의 화, 습열, 하강이 돼서 그렇다. 피부가 황색이면 양황, 비위 간담의 습열 때문에 생기고 음황은 비위의 한습, 차가운 습이 들어서 생긴다. 양황은 황색이 좀 밝은 뜻, 황색입니다. 음황은 윤기가 없는 그런 색, 노란색, 황, 흑색, 흑황색, 흑달이고 여러 달 과색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피부, 습도. 피부에 솜털이 윤토가면 폐기가 왕성하신 거 말. 피부에 솜털이 마른 것은 폐기가 쇠퇴한 것이다. 피부 건조 솜털이 부러진다는 것은 폐기가 끊어진 것이고 피부가 수습되고 솜털이 빠지는 것은 폐기가 손상되는 것이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고 깔깔한 것은 혈허에 의한 것이다. 종창은 붓는 것, 종, 두부, 면부, 흉복부, 요부, 배부, 사지가 붓는 것, 창은 복부가 볼록해지는 것, 목소리가 나는 고창, 수두, 어린이 전염병으로 풍열 사기에 의해서 수두가 나타난다. 반집, 피부의 병과 관련된 반은 뭐 양반과 음반으로 나타나는데 피부 위로 도드라져 나오지가 않는다. 피부에와 같이 생기는 것이고 양반. 순증은 양반의 양이 적고 드문데 역증은 반의 양이 많고 빽빽하다. 심하게 나오는 것. 그걸 역증, 순증 비교를 합니다. 음반은 반의 크기가 불규칙하다. 홍담증이와 암자미색으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생기다. 진, 홍역진, 어린이 전염병 발생 2, 3일에 있습니다. 순증,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붉고 윤기가 나는데 역증, 열이 심하고 무한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다. 땀이 없다 이거죠. 무한. 풍진, 크기가 작고 조금 도드라진다. 예, 진은 좀 올라오는 것이 피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심홍색의 가렵증이. 은진, 진이 발생, 모르게 없어지는데 두드러기, 과민성 질환이 생기고 기혈로 풍사가 침입한 것이다. 풍습은 담홍색이고 풍열이고 선홍색이고 풍안과 백색으로 표현이 된다. 물집, 백백, 습열사가 피부에 울체돼서 순증은 정변 말 보더라고. 진이 나온 뒤 모두 열이 삭는다. 진물을 빼면 되죠. 역증은
마른다. 열이 안 내리고 혼수 상태가 된다. 백배 출현은 어쨌든 습이 외설될 수 있는 기회다. 백배가 나타나는 것은 습, 우리 몸에 습이 찼을 때 그것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백배 물집을 침으로 터뜨려서 예. 습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옹, 저, 정, 절. 옹은 살이 굶은 거. 저는 곰지 않은데 넓게 붙고 색이 변하지 않고 통증이 없는데 기혈이 허하거나 다 많이 응체되거나 풍동열사로 생기는 것이다. 정, 쌀알, 목과 비슷한 형태. 우리가 쉽게 하면 티논 뭐 이런 것이 저리고 가렵고 예, 심통, 통증이 심하다. 절, 화농성 문항열, 여드름 같은 거죠. 절, 공기 식고 터지고 바로 나옵니다. 서습열이 체포해 봤을 때 기혈어체. 뭐 이러한 피부를 통해서 그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아지문, 어린아이 3세 아기들의 진단하는 방법인데 여기 같이 검지손가락을 올리면 풍기명 이렇게 해서 풍이 경한 상태, 기가 중간, 명관이 가면 위급한 상태인데 여기에 실핏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이 실핏줄을 보면 퍼렇게 돋아오르게 되면 이 삼관에 있게 되면 이러한 병이 걸리고 싶다. 색깔이 다몽색이면 정상이고 연한 색이면 경증, 허증이고 진한색, 중증, 실증, 자홍색, 네. 자색처럼 생긴 것은 내열이 있고 선홍색이면 외관 표증이고 청색이면 풍이나 통증이 있는 것이고 자학생은 혈맥이 어째 위급하다. 여기 있는 실핏줄의 색깔을 보고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아기들은 자주 놀라게 되는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청색, 자색이나 청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손가락 끝을 따주거나 그것이 실핏줄에 파랗게 된 것을 따주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 배출물을 보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 담, 연체타, 담, 가래, 연은 침이죠. 맑고 묽고, 체는 콧물, 비공항에 눈, 맑은 콧물, 탁하는 콧물은 축농증, 타는 가래로, 구상비물로 거품은 끈끈한 것이다. 담이나 가래는 열담, 한담, 풍담, 습담, 조담에 의한 것이고, 연은 연액과 타액으로 만들어진다. 침이죠. 연액과 타액, 맑은 침은 비위가 허하고 차다. 끈끈한 침은 비위에 수별이 있다. 침을 흘린다. 어린이 위열이 있고 기생충이 있다. 타액이 많다. 신장이 차다. 신안증이나 신허증. 타는 가래죠. 네. 구토. 위기상력하면 구토. 한성병. 찬기의 구토. 냄새가 없고 맑고, 예, 말이 아니고 리얼킥입니다. 맑고 묵다. 비위양호한 사회의 것이다. 열성구토는 탁하고 역하고 시큼하다. 위열이나 간이 불안으로 위열이 생긴다. 체한 것. 소화되지 않고 음식물을 토하든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을 토하고 시큼한 냄새. 비위 기능이 손상된 것이다. 토열. 위에 자결이 있어서 간화가 위를 침범해서 피를 더하게 되는 그런 경우.
설집, 혈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서 진단하는 방법. 설진의 임상의인은 정기의 성세를 판단하고 병의 깊고 얕음을 판단하며 병사의 성질을 구분한다. 병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혀와 장부, 설진의 원리. 수소음신경의 별락은 혀와 연결되어 있다. 심장은 혀에 개교하지요. 족대원 비경은 혀 밑을 순행한다. 그래서 비경, 우리가 혓바닥에서 입맛을 알 수 있는 것은 혀 밑에 비경락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족소음신경 혀 주위를 돌며 족걸음 관경도 혀로 연결되어 있다. 장부의 전기가 혀를 영향하므로 장부의 병리 변화가 혀에 나타난다. 심의 병과 심기는 혀에 개교하고 설상은 심의 기능이다. 혀의 모양은 심장의 기능이다. 혀는 비위 운하 기능, 기혈 진액의 성세를 반영한다. 그래서 혀와 장부의 분포. 자, 설천부는 심과 피에 나타나, 폐의 기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혀 혓바늘이 돋는다. 여기 붉게 세면 심장의 열이나 폐의 열이 이쪽으로 나타나서 혓바늘이 돋는 것이다. 설변부에는 간과 담, 설중부에는 비위에, 설근, 저 혀뿌리죠. 안쪽에는 신장. 그래서 혀끝은 상초요. 혀의 중간은 중초의 기능을 나타내고 혀 안쪽은 하초의 기능을 나타낸다. 설진의 방법과 주의사항. 자, 볕의 빛이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에 따라 오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선을 주의하고 자세. 또 보는 순서는 혀끝에서부터 혀 안쪽으로 음식물을 바로 먹고 설진을 해보면 오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아까 기후나 환경을 보라 그랬죠. 계절과 시간도 참작을 해야 된다. 또 진단받는 사람의 연령과 체질도 감안을 해서 설진을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이죠. 예. 설진의 내용은 설진의 망진, 설신, 설진의 수변과 활동도를 판단한다. 병이 없으면 혀에 윤기가 생기고 생기가 있고 활동이 원활하고 광택이 난다. 담백생은 뭐예요? 헛증, 한증 이런 겁니다. 헛증, 한증, 기혈, 양허. 홍색이면 붉은색이니까 열증이죠. 심홍색이면 열이 심하다 이거죠. 외감, 열사, 내상, 허열, 온병, 더운 변. 자색은 어혈, 청자색 이런 건 다 어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자색, 한, 열, 어혈, 자색, 청색은 한과 어혈이다. 설진의 망진. 다음 설, 혀, 설형, 혀의 형태를 보고서 진단하는 방법. 강도 거칠고 굳은 것은 실증과 열증이고 연하고 부드러운 것은 헛증과 한증이다. 너무 크면 수습, 물이 찼다 이제 수습이나 담흡으로 판단해도 갈라지면 혀가 갈라진 것은 진액이 부족한 것이다. 혈화하면 담홍색이 나타나고 담백색이 나타나고 진한 흥성이 열로 진액이 손상된 것이다. 치흔이 생긴 것은, 치흔은 뭐냐면 혓바닥 양쪽으로 그 이 자국이 생기는 것. 그러면 비기가 약한 것이다. 비기허의 증상이다. 혓바늘은 심혈이 나타나. 설첨은 심폐열이고 설중은 비위의 열이고 설변은 간담의 열이다. 설태의 망진. 혀가 위축이 된다. 장병으로 기혈하다고 진액 손상이고 음액이 호손된 것. 그다음
혀가 붉고 뻣뻣하다. 외감 열사다. 설강 불언.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한다. 중풍이나 간질 파상풍에 의한 것이다. 혀가 비틀어진 거 풍이죠. 구하나사 중풍증에 의한 것이다. 색깔. 설태의 색깔. 백태는 표증, 한증, 습증. 황태는 이증, 열증. 회색태는 이증. 백색태 이증. 오래됐다 이거죠. 회색이나 흑색. 매장태는 습열, 식체, 내열이 어체된 것이다. 태의 질. 설태의 형태와 성질. 두껍고 반들반들한 후박, 후태, 박태. 윤조, 조태, 윤태, 활태. 윤태는 윤이라는 것이고 조태는 뭐야? 마른 것이고요. 활태는 미끄러운 것이죠. 예. 분이태, 부태와 니태. 습이 찼을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박낙태, 얇고 그 반질반질 빛나는 그런 박낙태. 위기무는 위기의 유모, 유군태, 무군태가 있다. 설질과 설태의 종합적 판단은 사진 합참으로 한다. 당연하죠. 동양의학의 진단, 사진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증이 설상의 변화, 병증의 변화에 따라 설상도 변화. 설질이 경한 데에서 중하게 가는 거, 홍색, 심홍색, 자색으로 변한다 이거죠. 설태가 경중은 백색에서 황색에서 회색으로 흐트러 이렇게 진전이 되면 그것은 병이 심화되는 그런 형태다 하는 뜻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중급 과정에서 장상학과 병인 병기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차근차근 되뇌어 보시면 잘 숙지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고급 과정 제1주차 침뚱 진단학계 망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